네. 마켓리드 이어서 오늘도 한번 시장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기 뭐 개장하고 나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 뭐 유럽도 그렇게 강하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고 심지어 미국의 주선물 좋아 보이던 다우마저 지금 이제 살짝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시점에 지금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 한번 보고 가실까요? 금요일날 2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37만 9천 명의 비농업 부문에서 37만 9천 개의 일자리. 자, 시장 예측이 거의 18만 개에서 20만 개였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고 해봐야 작년에 워낙에 2천만 개 넘게 일자리 사라졌던 이 충격이 커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한 9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모멘텀은 좋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실업률도 뭐 6.2%,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38만 개 가까운 일자리 중에서 여가 및 숙박업, 소위 말하는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이렇게 분류되는 이쪽. 그 중에서도 음식 서비스 주점 취업자. 그래서 외신에 보면은 waiters and bartender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28만 명 넘게 대부분이 여기서. 자, 이제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서 경제가 좀 이제 리오픈 하는 가운데 일단 고용지표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 호조에 느낌표와 물음표가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장기 실업자가 여전히 414만 명. 이 장기 실업자는 27주 이상이니까 거의 뭐 4개월 이상이죠. 7개월 이상이죠.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지금은 그야말로 이 알고리즘의 거래 조건에 있어서 제1순위가 아마 금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오르냐?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될 것 같다. 반대의 경우 반대. 이런 식인데요. 자, 이게 이제 지난 목금 이틀에 걸친 미국채 10년물. 이때 보시면은 미국 시간으로 8시. 자, 이제 개장 전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9시 이제 개장하면서 축 치고 올라가서 1.6159. 자, 우리 그동안에 1.5냐, 뭐 1.75냐, 뭐 이런 얘기했고 2% 가면 거의 죽는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여기 가니까 굉장히 싸졌다는 의미죠. 국채 가격이. 여기서도 시장에서 자율적인 바이온 딥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국채 숏 포지션도 역대급으로 쌓였다고 하니까 이쯤 오니까 한번 차이 실현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국채 가격이 또 오르면서 수익률은 내려오는 이 흐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이 일간 차트상으로는 이 십자형 도지가 나왔습니다. 십자형 도지가 나왔고 이렇게 또 RSI 같은 경우는 이만큼 또 과매수 국면 또 급하게 올랐으니까 이쯤 되면 한번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설 만한 시점이었죠. 지금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파란색 나스닥인데요. 10분 차트를 한번 이렇게 겹쳐봤습니다. 뭐 인포맥스에서 이렇게 한번 겹쳐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여기 가운데에다가 거울 하나 갖다 댔다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 오릅니까? 주가 빠집니다. 그리고 금리 내려오니까 그거 보고 주식은 다시 오릅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앞으로도 미국채 10년물 뭐 등등 국채 수익률을 갖다 계속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증시뿐만 아니라 요즘 외환시장의 딜러들도 금리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달러 인덱스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한번 겹쳐봅니다. 작년 3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난리 쳤을 때는 달러도 뛰었지만 국채 수익률도 뛰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집어 던졌겠습니까? 그만큼 현찰이 아쉬웠던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금리는 이때 이미 돌았잖아. 도니까 달러가 좀 반응을 하다가 그 이후 금리가 더 오른데도 달러는 계속 지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021년을 앞두고 계속해서 2021년 이후 달러 약세, 심지어 뭐 세 자릿수 환율,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10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10분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뭐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가 붙어 다닙니다. 거의 뭐 붙어 다니는 이런 정도의 금리를 더욱 쳐다보는 외환시장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향후 미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급하게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입니다. 위클리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은 다 5, 20, 60, 120 이런 식으로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120, 그 다음은 200, 일간 같으면 200일, 주간 같으면 200주 이평선인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일간 차트상으로도 과매수 국면이었고 조금 이렇게 위클리로 보더라도 RSI가 벌써 노란색이 나오는 벌써 이제 70 이상으로 올라가는 좀 급하게 왔다, 많이 올랐다 하는 신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다가 120주 이평선 레벨, 거기다가 피부나치에 있어서 38.2%라고 하는 또 나름 시장의 플레이어들, 또 기계에 의존하는 선수들은 다 입력해 놓았을 만한 레벨. 여기가 지금 1.55% 금방이란 얘기죠. 10년물 기준으로. 여기 왔더니만 1.6% 넘으니 또 밀리기도 하고 또 1.5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이 저항 구간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열리면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예, 지금 뭐 피부나치로는 1.877 뭐 이렇게 나옵니다. 1.88. 그런데 지금 결국은 2%라고 하는 여기를 향해서 그 다음 갈 수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RSI나 MACD가 좀 과열 양상을 보이더라도 모든 주식이나 모든 금리나 마찬가지죠. 다 왔나 싶었는데 한 번 더 치고 가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서죠. 여기서 단번에 꺾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춤주춤 거리다가 한번 고점 높이고 고점 높이면서 기술적 보조지표들이 또 이렇게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완성하고 안정되느냐 아니면 용 이렇게 좀 RSI 같은 부담을 좀 줄이는 기간 거친 다음에 또 쭉쭉 치고 가면서 진짜 금리가 한번 날아가느냐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요. 다우지수는 5.20, 60에서 61선 지지, 지난주까지는 61선 지지 현재 확인했고 장중에 오죽하면 왔다 갔다 시작을 갔다가 이날 요 화살표 부분이 금요일 구간인데요. 딱 2시간 밀리다가 올라갔습니다. 그 목요일 날 종가 대비 높게 시작했다가 빠졌다가 그거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장중 거의 813포인트 이상 오르내린 그런 다우지수 날인데 그 다음 나스닥은 다우가 61선이었으면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는 작년까지는 언택트 위주요 빅테크 주식들이고 성장주 기술주들이라 해서 다우를 아웃퍼폼했던 게 나스닥이라면은 지금 금리가 중요해진 이 시점에 오니까 또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이 언더퍼폼하는 다우보다 더 빠지는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60일이 아닌 120일선에 오니까 겨우 아래꼬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대비 한 12.5% 밀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10분 차트 보시면은 이랬다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위클리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위클리로도 살펴보니까 일목균형표 상에 까만색 이 기준선 쭉 오니까 그래도 한번 매수세는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반발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술적 보조지표를 보면은 야 그렇다고 여기서 완전히 일단 멈춤일 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조정 끝났다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 MACD 이제 위클리에서 매도 신호 나오기 직후고 RSI 이제 겨우 이 과매수 국면을 좀 조금 식혀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일단 멈춤.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11월 23일부터 해서의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애플, 아마존.com, 페이스북, 엔비디아 별 재미가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그나마 여기서 빠졌습니다. 좀 오르는데 테슬라 보실까요? 테슬라는 진짜 연금 갔다 왔습니다. 연금 갔다 왔는데 우선 10분 차트 보시면 딱 2시간 빠지다가 올라왔지만 아까 다우는 개장 초 레벨을 훨씬 올랐었고
한 500포인트 더 올라와서 마감했고 나스닥도 그 정도는 회복했습니다만 이 테슬라 자체는 이 충격을 539불까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13.19 전일 대비 이렇게까지 했다가 한 마이너스 3.78%로 많이 줄였죠. 그러다가 597, 뭐 이렇게 대화방들을 보니까 570불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저 같은 또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보면은 120일선이 깨지니까요. 또 추가적인 한번 기계적인 손절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선 아직까지 이 선은 살아있는가 아니야? 이 추세선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또 같이 돌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침 국채 수익률도 하향 안정화를 보였으니까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뭐 이렇게 나스닥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우 같은 데서는 이마롤 선생이 출연하셨죠. 이걸 말아 올린다는 뜻의 이마롤 선생 같습니다. 뭐 대화방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게임스타 이항 그리고 루시드 인수하겠다는 처칠 캐피탈 왜 하필이면 이런 종목들만 들고 나오느냐 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들어서 2월 19일까지 우리 공식적인 예탁결제원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베스트 5가 이렇습니다. 여기 말고 뭐 중국도 있고 미국의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종목들을 보시죠. 테슬라, 게임스타, 애플, 처칠캐피탈, 이항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던 자료잖아요. 월 4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 갖고는 그거 보고 환율 안 밀린다. 왜? 그 이상으로 투자하겠다고 들고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꼭 이런 종목들이야 했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량주, 뭐 대형주들 들고 있으면은 상식적으로 연간 10%, 아유 뭐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10% 수익률이면 그것도 훌륭하죠. 훌륭합니다만 작년 같은 장을 겪고 나서 10% 갖고는 만족 못하는 거기 됐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적어도 뭐 억 단위에 심지어 뭐 10억 내지 30억을 들고 컴퓨터 몇 채씩 들 뭐 전자레인지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래하는 슈퍼개미, 스마트개미 이런 분들이 지금 TV에서 공영방송에서 소개가 되면서 벼락거지 이런 자막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한 천만 원 갖고 처음 주식을 한번 시작했는데 연간 10% 해봐야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니 한 1, 2주 만에 5배도 나옵니다. 잘하면 천만 원 갖고 5천만 원도 만들겠습니다. 그거 잘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레딧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다른 종목 뭐가 지금 요즘 또 이슈인가 싶어서 가서 그 5천만 원 만든 거 한번 넣어서 이번에는 한 4배 정도 한번 또 한번 튀기면 2억이 돼버립니다. 스마트 개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5배 튀기면 10억이 되네요. 강남 입성이 서울 입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다면요. 세상이 그렇게 쉽다면요. 자,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직전에까지의 흐름입니다만 여기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60일선 아직은 지지되고 있습니다. 3000은 물고 내려갔습니다만 60일선은 아직까지 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7조로 샀던 우리 개인들 금년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거의 33조 가까이 샀습니다. 이 흐름. 만약에 60일선이 무너진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 선까지. 이 작년 3월 19일 이후 이 선, 추세선까지도 각오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최대한 지금부터는 상상력의 차원입니다. 장이 설마 2000년처럼 2008년처럼 그렇게 해야 가겠습니까만 이렇게 돈 많은 시절에 또 그렇게 되면
안 될 만한 정책 당국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시나리오를 펼쳐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위클리 차트로 봤을 때 앞서 본 데일리로 보더라도 이게 제가 또 차트에서 자주 하는 말 바닥은 둥그렇게 다지고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다지고 꼭지는 찌른다고 했는데요. 아니면 이런 식의 V자 반등이 나오는 바닥도 충분히 많고 바람직하기는 오랜 기간 옆으로 기면서 둥그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다 모인 다음에 위로 튀는 게 소위 말하는 급등주 발굴기법에 자주 소개되는 그런 차트입니다만 이게 차트에서도 눈에는 꼭지 완전히 봤다라는 그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난 여름에 이 구간도 이렇게 추세 반전보다는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깃발형으로 추세 지속형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데일리로 보면 약간 삼각형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하락 웨지형이기도 하고 깃발형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간으로 보면은 우선 깃발을 끄다 보면 깃발 하단까지는 또 조금은 각오해야 되겠는데 조금 조정이 깊어진다면은 여기까지도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미 조정이 좀 시작되고 변동성 장이 시작됐을 때 여의도에서 여기저기서 가끔씩 2800도 살짝 물고 내려갈지도 하는 그런 소리는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위클리 같은 데서는 아직도 과매수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결국 완전히 추세가 끝났다 할 만한 보조지표에 있어서의 매도 다이버전스까지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저 나름의 시나리오입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조정 가고 나서 그 다음이 오면은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난 1월 11일 날 찍었던 3266에서 더블탑을 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점은 올라가든지 고점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3325 뭐 이렇게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뭐죠? 이게 이제 이 조정이 오늘 월요일 장을 겪어보니까 미국 장 올랐다고 아시아가 한국이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채 수익률이 잠시 하락 반전했다고 해서 그게 금리 상승세가 멈췄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장이 되었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61선, 코스피 61선, 나스닥 121선, 코스닥 121선, 그리고 900에 대한. 근데 사실 코스닥은 이 선, 우상향하는 이 선이 깨졌을 때 이미 아팠던 거죠. 아팠던 상황이고 지금 살짝 일간을 갖다가 일목 규정표로 볼 것 같으면 오늘의 이 오늘의 이 급락으로 인해서 이 자칫 이 두터운 구름대 밑으로 약간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저로서는 종목은 잘 언급을 안 합니다만 핫한 종목들, 셀트리온 같은 것도 한번 저점끼리 연결하는 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장이 얼마나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십니다. 이 선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 선이 깨지면 조금 더 그냥 기계적인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충격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메시지가 사라진 파월. 지금 여자 3명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라일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 유일한 민주당원이죠. 현재. 그리고 제니 젤렌 재무장관.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워렌. 오늘 3월 8일자 마켓워치에서 최성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SLR 그것과 관련해서 워렌 의원은 그거 규제 완화 계속 연장하지 마 하는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환율이 안 빠지기 때문에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1131은 공방의 기술적 의미는 피보나치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열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200일선이 되겠죠. 200일선은 뭡니까?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기움증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중심 환율 1145하고 마주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난리인데요. 우선 이거 브렌트 유가 뭐 이렇게 날아갑니다. 70%를 넘고 하는데 지금 CNBC 막 대문 기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70%를 막 넘었는데 브렌트 선물이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정유 시설들이 지금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멘의 그 후티 반군한테 뭐 이런 소리. 어쨌거나 대통령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두 교수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고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하는 거 못 들어봤고 정상회담 하는 사진도 한 장 못 봤고요. 그 와중에 4년 내내 잠잠하던 중동이 시끌시끌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CRB 인덱스 한눈에 보이시죠?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 점선들의 돌파 이후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75불 골드만이 75불 이 친구들이 뭐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75불을 전망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얼마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75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카프가 막 올라갑니다. 옥수수도 올라갑니다. 다 이 로그 차트입니다. Y축을 보시면은 로그 차트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식량 무기화 등등을 통해서 뭐 할 얘기는 많아지고 이것도 유가를 비롯해서 뭐 비철금속 가격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핫한 이슈인 인플레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로 한번 마켓워치에서 한번 다루고 싶은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곡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관심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뭐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복싱 선수들 가운데 연륜이 쌓인 복서들은 어떻게 카운트 펀치를 맞든지 턱에 한 방 제대로 들어와서 넘어집니까? 옛날 홍수환 선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벌떡 일어설 것이 아니고 심판이 카운트 에이스를 외칠 때까지 앉아서 쉬어주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가 일어나는 것이 그나마 클린치를 하면서 공이 울릴 때까지 그 라운드에 버티는 데 유리한 것이죠. 나 괜찮으면서 벌떡 일어나다 보면 다리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파이트해서 그 다음에 복부의 한방이 들어와서 앞으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잽이나 이렇게 맞았을 때 좀 앉아서 카운트 A까지 쉬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자료에 비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하거나 좀 급했던 점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 빨랐던 부분은 한번 재생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돋보기 성격의 이 시장 한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